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근사록 위학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지학은 필일신하니 군자지학은 필일신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대학에 있는 내용인데 대학인데 진실로 어느 날 새롭거든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대학에 있습니다. 이 말을 이천 선생이 근사록에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신자는 새롭게 날마다 새롭고 새롭게 한다는 자는 새롭게 하는 자는 새로운 자는 날로 그것이 진보가 있고 진전하여 나아감이 있고 날로 날마다 불일신자 날불일신자 날마다 새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후퇴하게 되나니 미유 아직 뭐 있지 않았다 그 후퇴하지도 않는 자는 있지 않았다. 후퇴하지 않은 자는 있지 않았다. 날로 진전하고 다시 한번요. 군자지학은 필일신한다.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한다 하는 이 대학의 내용에서 옮겨온 내용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는 날마다 진전이 있고 그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날마다 후퇴하고 후퇴하게 되어 있으니, 진전하지 않고, 또 후퇴하지 않는 자, 나아가지도 않고, 후퇴하지 않는 자는 있지 않았다. 아, 진전하면서 후퇴하지 않는 자는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진전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는 자는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성인의 도는 무소진태라 진태 진전하고 후퇴하는 것이 바가 없으니 후퇴하는 바가 없으니 이는 이것은 나아간 바가 그 나아갈 조자지요 기소조자 그게 하랴 나아갈 조자 나아가는 바가 크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게 내용만 해석을 해보면은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일신하니 날마다 새롭게 하니 그 새롭게 하는 자 날마다 새로운 자는 날마다 진전이 있을 것이요.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 자, 새로운 걸 공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그것을 대보할 것이니, 물 후퇴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나아가지도 않고 또 물러서지도 후퇴하지도 않는 자는 있지 않았다. 오직 성인의 도는 진퇴,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바가 없다 하니 그 때문에 나아가는 자는 극에 달한 것이 입니다. 그것이 일센이라는 토가 달리면 뭐 할 뿐이니라 이런 한정사가 되죠. 그래서 지극하게 통달했을 뿐이니라. 군자의 학문은 마땅히 날로 진전하고 또 그치지 않아야 하니 한 번이라도 혹 스스로 멈추게 된다면 그 지혜가 날로 어두워지고 또 행실이 날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인은 이치가 극에 나아가고 행실이 완성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진전하고 후퇴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 혹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순수함 그것이 또한 그치지 않고 진실로 일찍이 날로 새롭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자 다음과 같이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다 논한다면 진실로 스스로 끝일 때가 없으니까. 아, 한 생각이 혹시라도 그 잘못돼서 그치게 되지면은 그것이 틈이 생기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 어찌 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덕에 나아가는 것, 진덕에 나아가는 경지를 갖다가 논한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살펴보건대 위에 그 두 말들은 지금 위에서 한 이 말들은 현인이 말한 것이라면 괜찮지만은 성인을 갖다 말한 것이라면은 옳지 않다, 불가하다. 신성함에 이르러서 지극하니 그것이 더하고 또 빼고 하는 바가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항상 그 날로 새롭게 뭔가를 자꾸 진전해 나아가는 것, 새롭게 진전해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것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지면은 퇴보하게 된다, 후퇴하게 된다. 이러니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선이 될 수 없다,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월만 탓하지 말고 또 내 나이만 탓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좀 더 진전되고 발전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죽는 그날까지도 항상 새로운 날이,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양서당 그 서툰 공부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